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쓴 켈리, 캘리그라퍼 김대규입니다. 2023년 개미년이 밝았는데 새해 소망이나 다짐 잘 세우셨나요? 캘리그라피로 정성을 담아 한 글자씩 불러적으며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전까지 해왔었던 작업과는 달리 오늘은 특별하게 KCC 페인트 스프로 올인원을 활용해서 캘리그라피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로 작업할 색상은 두 가지인데요. 글씨를 쓰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검정색과 살구빛이 나는 부드러운 색상인 JH0008을 선택했습니다. 페인트는 분모에 조금만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실 때는 약간 붓을 세워서 쓴다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캘리그라피는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자간을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 완성도 있는 캘리그라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토끼 긁기는 중요하니까 조금 돋보이게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간을 촘촘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에서 가장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글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해처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JH0008 색상 페인트로 이 캘리그라피를 더 맵시 있게 꾸며볼 텐데요. 개면은 토끼의 해니까 토끼의 귀를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세 개의 따옴표로 더욱 강조가 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KCC 경영 이념을 캘리그라피로 써보는 순서입니다. KCC는 글로벌 탑 수준의 환경 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 기업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경영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23년에는 KCC가 어떤 혁신으로 저희 삶의 가치를 높여줄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여기 KCC의 경영 이념 문구 중에서 가치 창조라는 글자가 가장 크게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크게 표현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밑부분에는 영문 캘리그라피를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0008 색상 페인트로 완성된 캘리그라피에 조금 더 느낌을 살려볼 텐데요. 이렇게 같이 창조에 따옴표를 넣어서 강조 느낌을 두 배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KCC 경영인형 캘리그라피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이 신청해주신 가운 두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운은 길이는 짧지만 뜻은 깊은 문구인데요. 마음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라입니다. 이 가운의 의미는 인생에서 고난이 닥쳐도 가족이 함께 마음을 다잡아 더 매진하기 위해 정하셨다고 하네요. 여기 최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더 강조하는 의미로 가장 크게 써볼게요. 중간에 있는 단어 단은 길이를 좀 늘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쁘게 색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저도 나중에 캘리그라피로 가운을 써서 집에 걸어놔야겠어요. 첫 번째 신청자분의 가운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가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떤 제어보다도 귀중한 사이입니다. 이 가운의 의미는 가족들이 좀 더 따뜻하고 작은 말이라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람,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문장입니다. 어떤 제어보다도 라는 글귀가 첫째 줄보다 짧게 써야 할 때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쓰시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귀중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 중 글자를 좀 길고 굵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H0008 색상 페인트로 여기에서는 작품의 동서남북으로 꽃을 한번 심어 볼게요. 자, 두 번째 가운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KCC 페인트 숲으로 우리놈과 함께 총 4개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어봤어요. 페인트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작품은 흔하지 않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냄새가 거의 없어서 페인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KCC 페인트 숲으로 우리놈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GNG 로슨 캘리그래퍼 김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